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다이제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평면 모형의 MGS 스트라이크 프리덤 리뷰 영상입니다. 이번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네 번째 영상으로 제품별 구성과 특징 상태는 언박싱, 전품과 꼼꼼히 살펴본 비교 영상, 조립점 봐야 하는 팁 영상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리뷰 고! 프레임은 골드 색상의 일반 사출과 화이트 앤 옐로우 골드에 도색된 세 가지 파츠로 구성. 프레임 몰드도 전품과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. 플라스틱과 에칭 스티커도 부속. 다만 관절 조립 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합니다. 옐로우 골드 코팅으로 광택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지문 자국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. 프레임과의 결합성도 우수한 편이나 다소 파츠가 잘 떨어지는 부위도 있습니다. 자잘한 스크래치가 다수 보이며 클리어 파츠의 투명도가 조금 흐린 편이네요. 내부의 몰드도 아주 놀란 만큼 잘 표현되어 있네요. 전품과 동일한 가동 포인트가 모두 전개. 외장을 입힌 상태에서는 파츠의 간섭이 발생. 물론 전품도 같은 간섭이 생깁니다. 모든 관절은 조금 빡빡해서 고정성이 좋아 포즈를 잡을 때 처지지가 않네요. 물론 ABS 재질이라 세월에 빠른 낙지화가 가능. 그래도 정품보단 늦게 진행되겠죠. 고관절은 다리의 무게와 많은 관절이 적용되어도 튼튼한 내구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. 슬라이드 기믹 파츠가 종종 빠져서 만일 때 주의.
전풍과 달리 드래곤이 잘 빠지지 않아서 프레임에 스크래치 겉쟁이 있겠지만 전품은 스크래치가 발생하지만 평음은 생기지 않습니다. 그렇기에 드래곤을 사출하는 듯한 연출도 가능합니다. 조금이나마 좌우 가동도 가능. 부스터 하단 커버를 열어 스탠드에 끼워줍니다. 이 제품의 스탠드도 부속되어 있습니다. 드래곤이 전개되는 연출로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나네요. 빔 샤벨과 고정성이 우수합니다. 레이건을 전개시 많이 뻑뻑한 편이라 주의. 패널 라인이 깊고 몰드 디테일도 잘 표현. 다만 센서의 클리어 파츠가 불투명해서 아쉽네요. 라이플의 영장과 하체 기믹이 모두 구현. 실드 장착 시 문제없이 잘 결합이 되며 고정해주는 조인트로 흔들림이 없는 모습. 중심에서 원형으로 퍼지는 도색 패턴으로 오히려 전품보다 깔끔한 편이라 마음에 듭니다. 남는 정크 파츠가 다수 확인 가능. 피규어 3개가 한 세트로 더 남아있으며 힌풀과 페이스 슬릿도 정크로, 날개 파츠도 남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두 세트가 정크. 스커트와 고관절 조인트도 정크. 정크지만 추후에 파손이나 분실에 용이하겠네요. 전지 가동 시 손이 없는 대신 빈 샤벨용 손이 부속. 조립 시 손으로 고정성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. 라이플 손과 같은 조립 방식이라 얇은 스핀으로 분리 시 파손이 우려. 각별히 조심해서 분리하셔야 합니다. 점프의 80에서 90% 퀄리티로 카피하여 신생 업체라곤 믿겨지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. 다른 업체에서도 NGES 카피를 출시 예정이라 평음으로 높아진 눈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. 총평, 이제 전품과 구분을 할 수 있을까?